네, 안녕하세요. 김만진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남북전쟁 조합을 복장, 유니폼 자켓의 블렌딩 작업과 톤 작업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만진 김 and I will paint this figure Louisiana, Tiger, Louisiana Tigers uniform color blending and toning. 진행을 또 해볼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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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까이. 이번에는 밝은 색부터 어둡게 블렌딩 작업과 토닝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인 디스 타임 I will add colors from highlight to deepest shadow. 블렌딩 위드 토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붓은 영호입니다. 이 붓을 사용하고 있고요. 광호 영호 붓입니다. My using brush is number 0. 광호 series 610. 클로즈. 한정현님 작업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닐장갑 말씀하시면 저 같은데.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취미잖아요. 예, 라텍스 골목 좋습니다. 예. 저도 그게 좋은 건 아는데 좀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땀도 많이 차고요, 저는 특히나. 그래가지고 그냥 값싼 비닐 장갑을 애용을 합니다. 예, 맞아. 이게 작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훅 가 있죠? 그리고 얼마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얼마 안 했는데 시간은 훅 가 있고. 그런 게 좀 있죠. 이게 이렇게 붙들고 이게 끼닥끼닥 거리다 보면 훅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붓은 영호 붓인데 조금 오래됐어요. 이제 갈 때가 되긴 됐네요. 이걸로 한 몇 개나 칠했지? 한 다섯 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명도 꽤 기네요. 황홀게 확실히. 이번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붓은.
I used this brushes for painting five figures. So I think I need change it, new one.얘 목소리가 울린다고요? 어? 그런가요? 아, 박진구님 안녕하세요. 예. 저 안 될 땐 이게 굉장히 짜증나죠, 이게. 예. 팀장님 지금 목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에코는 없을 텐데. 아, 그래요? 이게 컴퓨터를 한번 바꾸고 나더니 세팅 값들이 조금 뭐가 좀 또 그렇게 됐나 보네요. 제가 믹서기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진 않거든요. 다른 볼륨들은 다 꺼져 있어요, 지금요, 현재요. 다른 볼륨들이 다 꺼져 있는데 목소리가 울린다. 잠시만요. 이상하군요. 목소리가 울린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체크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해놓은 값에서는 똑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은 체킹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가 얼마나 울릴까요, 지금. 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 캠 쪽에서 뭐가, 스트림 쪽에서 뭐가 좀 걸려 있었나 봐요. 아, 그쵸.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팬텀 파워 켜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랬죠. 에코넌 것처럼 노래방처럼 웅웅 하고 울렸었죠. 처음 방송할 때.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죠. 네. 혹시라도 듣기 거북하시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따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또 잡아봐야죠.
네, 네 이번에 예 합니다. 시원해 합니다. 합니다. 네. 페인팅 시원해 합니다. 오시죠 그럼요. 예. 토요일인데 유재관님도 오시는데.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네, 29일, 30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 작가님 또 함께 하십니다. 네. 예, 요즘 이제 왕성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선뜻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홍콩으로 이제 가기 이제 홍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홍콩에서 저는 그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리허설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 이제 관계자분들도 좀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7일 날 이제 저는 출국을 해야 되고요. 유 작가님은 그 전날 들어오십니다. 28일 날이요. 페인팅 아니 아니 now I'm doing to blend now I'm painting blending with toning correct for correct colors 现在我主要的是那个 blending 还有那个像土掌那个对的颜色那个蓝色 아 혹시 박친구님 지금도 계신가요?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중국어, 예, 조금 합니다. 아주 조금. 예. 중국에서 한 4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중국 쪽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잘 안 되는 중국어 가지고 어떻게 꾸려갑니다. 예, 예. 제가 결정적으로 그 글자를 몰라요. 한자를. 그래서 말로 서로 말로 하면 참 쉬운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저는 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대로 번역기도 쓰고는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어 본격적으로 문법 책도 사서 좀 기초부터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문맹이죠, 문맹. 예. 예, 그거는 분명히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한 4년을 살다 보니까, 4년을 살았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4년 동안 뭐, 늘 쓰던 말이 중국어였으니까, 예. 아무래도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국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또, 하하하하고 웃죠. 붙여, 붙여,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괜찮다,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방송은 좀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인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 분들을 위한 중국 친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형도 아예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은 한국분들 좀 계시면 좀 여쭙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의견을 여쭙고자 했던 게, 어, I'm sorry friends, you guys, I'm speaking Korean to my Korean friends, so please understand. 예, 뭐, 그 뭐냐면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하면서 한국분들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또 중국 방송도 하고 있는데 너무 한국분들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몇 년 동안 한국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방송을 보시고 강좌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지금 중국 방송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 잡고서 아예
한국 쪽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체계적으로 인형 하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나 I'm considering broadcast for Korean friends by using Korean language a day or a week. Each a day, each a week, a day, each a week, every week, a day. Maybe Saturday or Sunday. So I just ask to Korean friends. Yeah, 예, 맞습니다. 이웅장. 이웅장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거 맞습니다. 하하하하. 사실은 네, 그려줘야 돼요. 하나 제대로 그려놔야 됩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긴장 바짝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도 뭐 해봐야죠 뭐. 이용장 키트는 중국의 그 치추라고 그 하는 중국 브랜드 제품이에요. 중국 브랜드 제품인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게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25카피인가? 30카피인가? 딱 찍고 그 안했어요. 생산 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받은 거고요. 더 구하고 싶지만 저도 현재 못 구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한정판이죠. 그게 사실은 좀 일화가 있답니다. 그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유토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흔히 원형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스컬피나 아니면은 뭐 에폭시 퍼티 뭐 이런 종류로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원형을요. 유토로 작업을 한 건데 캐스팅 하려고 이제 틀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와중에 이제 손상이 됐답니다. 원형 자체가 손상이 돼서 그냥 거기서 끝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틀 하나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25개인가 30개 딱 그렇게만 카피를 하게 됐고요. 보통적으로는 이제 그 틀 안에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복제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양산 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대량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대다수의 제품들, 레진 제품들은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그걸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긴 한데 원형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대다수의 제품들이 저도 뭐 100% 똑같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분은 그 시추 모델 그쪽은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있으셨어요. 좀 뭔가 생각이. 그래서 안 할 거다 라고 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 이거 방송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모자 뒤에 붙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다 넣어주신 거예요. 진정한 한정판이죠. 예. 네, 진짜 깃털이에요. 인조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구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루트만 있다면 구하기 쉬울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런 거를 실물에도 그게 있어야 돼, 존재해야 되는 건데 모형으로, 조형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분명한.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슴에 있는 이제 목걸이 부분들 있잖아요. 목걸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몇몇 부분은 이제 캐스팅이 좀 잘못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아예 진짜 다시 그 수정을 할 수 있게 베어링도 다 들어있고요. 보면서 와 좀 감동을 했죠, 저도.
그쪽 업체 사장님 오너분이 직접 그 조형을 다 하시는 거고 조형 페인팅까지 다 하시는 거고 진짜 작가십니다 그분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한번 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이제 저랑 이제 형 동생 하거든요. 이제 거거거거 이제 저도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못 구하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못 구한다 못한다 자기도 못한다 이해해달라 딱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포기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한국 방송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특화된 방송을 한번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유튜브로 하는 방송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그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이제 주로 낮 시간에 그냥 방송을 하고요. 못할 때도 있어요. 예. 나중에 한정판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한정판.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지금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근데 포커스를 좀 많이 못 잡네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 녀석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카메라도 이제 슬슬 말썽을 부리는 것 같군요. 안 되는데요? 예, 꿍꿍이 굉장히 많아요. 예. 꿍꿍이 많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이거 포커스가 좀 약간 좀 핀트가 좀 안 맞거든요. 계속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방법 없습니다. 예. 카메라 바꿔야죠. 뭐하러서도 카메라 바꿔야죠. 젠장.
아, 근데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바빴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하는 게좀 많아요. 많았어요. 지금 이 제품도 원래 지금 출시할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한 1, 2주 있다가 출시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홍콩 가는 일정도 갑자기 앞당겨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출시 시기가 또 너무 겹치게 되고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급하게 또 그렇게 된 거고. 선장님, 나중에 완성되면 꼭 블로그 올려주세요. 보고 싶어요. 아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I think I spent too much time, so I will change. 라가 버시 빅 사이즈 넘버 투 브러쉬. 现在那个我就我有用的那个毛笔是太小了，所以我刚才那个换了那个更大的毛笔。예붓이좀많이작은것같아서좀편하게하려고좀더큰붓으로다시교체를했습니다네,네,알겠습니다.허허허허,기대하고있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요. 면적이 넓은 곳을 블렌딩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손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하는, 제가 하는 방식에 한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 방식에서는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좀 넓은 면적, 그런 부분들을 좀 스무스하게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조금 큰 붓을 사용을 합니다. 블렌딩 할 때요. 그 포토샵에서 보면 일종의 그 블러라는 블러라고 있죠? 블러 처리하는 거? 흐리게? 약간 뭉개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블렌딩 작업이 가능해요. 좀 더 부드럽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단점이라면 그 컨트라스트가 많이 약해집니다. 생각보다. 저는 또 근데 오히려 또 이제 또 그런 것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라인 블렌딩. 아, using ultramarine color. Method is very similar like wash. 우와, overcoat. Everything.Everything overcoat. 아, 그리고 그 뭐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한국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려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 그 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국내 출시를 좀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일찍 구하고 싶으시면, 제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셔도 될 거예요. 프리오더 기간에. 한국에는 무료 배송으로 다 해놨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시던 다 무료 배송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게 하나가 10,000원짜리가 됐든, 5,000원짜리가 됐든. 물론 이제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없지만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빨리 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구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 홈페이지 다 개편을 하면서 얼마 전에 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일단 페이팔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그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래서 네. 이따 뵙겠습니다, 한정현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힘들게 들어오셔서 또 서포터님 서포트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시는 건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나우 아이 믹스 베이스 컬러 위드 울트라마린. 그게 그 한국 계좌로는 송금이 안 돼요. 페이팔 이제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거래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인 결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몇 달 조만간에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이제 국내용 홈페이지를 또 개설을 할 거예요. 제가 이미 만들어는 놨고요. 이미 만들어는 놨는데 준비는 해 놨는데 아직 다 꾸미질 못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이제 그게 오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하셔도 되도록 해 놓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제 한국 쪽 쇼핑몰은 그 저희 제 인형들 국내에 계신 콜렉터 분들께서 카드 결제를 원하실 때 그때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쪽으로 가서요. 이제 그거를 좀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블렌딩 by using base color and mixed color, base color and ultramarine mixed color.
And now I added some more violet, violet color on face. And blending work by using big brush, number 2 brush.
Now, I think first grinding work is just finished. I will collect more on tomorrow. So I have to stop this broadcast. Yeah,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블렌딩 작업이랑 토닝까지는 이제 톤 작업까지는 이제 끝이 난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내일 다시 한번 뭐 명암이라든지,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라든지 또 이제 제대로 또 원하는 제가 원하는 색감이 나오는지 이제 나올 때까지 또 세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수정을 볼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또 이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 뒤쯤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 뒤부터는 2시간, 3시간 뒤에는 이제 중국 방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또이TV라고 이제 배너가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요. 예,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번 뭐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면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broadcast and see you tomorrow. Okay, bye-bye.